자, 일단 7회 문제 중에서 주의할 때, 자, 주의할 때 어디냐면, 자, 7회 문제 중에서 3번 질문 있죠, 3번. 그 3번 문제에서, 자, 딴거다 알겠는데, 그 리을 모르겠죠, 지금 리을. 자, 리을 지문인데, 일단 그 리을 지문은 그 과거 고시 문제라서 낸 거고, 일단 뭐 출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3번 검토하라고 내신, 자, 드린, 그 검토하라고 내린 거고, 자, 다음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 자, 중요한 파트는, 자, 뭐 9번 문제하고, 자, 뭐 9번, 그 다음에, 자, 다음에서 이제 뭐 14번 문제. 자, 14번. 자, 다음 질문 가시면 16번인데, 일단 뭐 16번은 그 홍준표 전 경남지사였었어요. 자, 있었는데, 그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뭐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나온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요즘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봤고, 자, 다음에서는, 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그 질문 중에서, 자, 뭐 19번 정도? 자, 19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런 것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 자, 뭐 해설했기 때문에 다, 단안풀 거고, 자, 문제 중에서 2번 가보세요. 자, 문제 2번 가시면, 자, 공법상 부당이득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건데, 공법상 부당이득 중에서, 자,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 없기 때문에, 자, 특별한 조항이 없을 때는, 자, 민법상에서, 자, 민법상에서, 자,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는 거지. 맞지? 자, 이번에서, 자, 공법상 부당이득은, 자, 조세 과오나 환급 청구잖아요? 자, 행정소송이에요. 민사로 가야 돼요. 자, 민사로 가겠지. 다만, 자, 무엇은?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라서 2번 틀렸죠. 답은 2번이고, 자, 3번. 자, 뭐,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 자, 징수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자,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 자, 그런 경우라면 환수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인데, 그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일단 취소해야 되겠지. 자, 취소한 다음에 환급해야 돼요? 자, 환수해야 됩니까? 환수할 수 없습니까? 제가 생각해봐. 자, 그 과거에 보시면, 그 신뢰본칙에서 미망 사건 있잖아요? 자, 그 미망 사건에서 길 지나서 왔잖아. 자, 길 지나서 왔는데 환수했어요? 환수 안 했어요? 환수 안 했지. 자,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냐면, 자, 뭐 잘못 지급된 보상금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징수 처리할, 자, 공익상 필요하고, 당사자가 이렇게 될 불이익인데,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본 거야. 자, 두 가지 비교한 다음에, 자, 만약에, 자, 공익상 필요가 크다면, 자, 그때는 환수해야 되겠지. 만약에 당사자 신뢰가 중요하다면, 환수할 수 없겠죠. 자, 4번. 자, 공법상 부당이득은, 자, 국민 측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 주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맞죠, 지금?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상위 법령 보충 위칙인데, 그 상위 법령 보충 위칙이 허용되는 근거 있어요? 자, 상위 법령 보충 위칙이 허용되는 법적 근거. 있어, 없어? 여기 있네, 그지? 여기 지금. 응? 자, 행정규제기본법. 자, 그 법률상에서, 자, 이게, 자, 상위 법령 보충 위칙이 항상 허용된 것은 아니고, 자, 어떤 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 사항들. 자, 전문적. 자, 기술적, 자, 경면 사항이지? 자, 그 경면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자, 사항에 대해서, 자, 이제 뭐가 키워드? 구체적 범위 정해서. 구체적 범위 정해서 임해줬잖아. 자, 구체적 범위 정해서 임해줬을 때는, 자, 누가 정할 수 있다? 자, 고시 등. 자, 고시 등이니까 뭐겠어? 행정 규칙이지. 행정 규칙 정할 수 있다. 자, 행정 규칙 정할 수 있는 거다. 자, 이에 따라서 제정된, 자, 고시 중에서, 자, 옳은 건데, 자, 기억하면, 자, 고시 등에는 훈령, 자, 아까 고시가 이제 고시 등이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자, 고시 등이니까 행정 규칙이겠지. 그래서 행정 규칙과 관련돼서 뭐 훈령, 예규, 자, 고시, 공고가 포함되는 거지. 맞고. 자, 니은 가면, 자,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자, 훈령으로 정한, 자, 훈령으로 법규사항을, 자, 규정했을 때, 자, 설령, 상위 법령에, 자, 위임이 있더라도 합헌적인 것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나오는데, 자, 대법원 판례든 헌재 판례든, 자, 훈령 정했어, 지금 법규사항을. 자, 상위 법령 보충규칙이지? 여기서 헌법 규정에서는, 자, 훈령 갖고 정하는 말이 없어, 지금. 안 그래요? 근데 헌법 규정에는 없지만, 헌법 규정은 열거 규정, 예시 규정. 예시 규정이라서, 자, 예시적이라서, 자, 이러한 상위 법령 보충 규칙은 합헌적인 거지. 자, ㄷ은 틀렸죠? 자, ㄷ은,
자, 법률 유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자,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고시가 정하는 것은 자, 위헌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세요. 아까 상위 법령 부충인칙이 아까 자, 행정규제기본법 아까 보시면 그 조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구체적 범위성에서 위임했을 때 자, 위임이지 위임. 자, 위임했을 때 정하기 때문에 일단 뭐 디귿인데 자, 디귿은 지금 위임 있었어? 위임이 없었어? 자, 위임 없이, 자, 위임 없이 고시가 정한 것은 유언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규정은 구속력이 없지. 맞는 지문. 자, 위임에서, 자, 고시 등이, 자, 비록 법령의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자, 아까, 자, 구체적 범위 정하잖아. 그러면, 자, 위임 범위 벗어나면, 걔는, 자, 걔는 효력이 없죠. 그치? 맞죠? 자, 리을, 자, 보시면 리을. 자, 리을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자, 뭐, 독일 판례야. 자, 독일 판례 중에서는요, 이게 있어요. 자, 독일 판례 중에서는, 자, 이게 법크사항이잖아, 지금. 자, 이 법크사항인데, 원래 이제 이 법크사항은 누가 창조합니까? 자, 법률 창조한 사항이지, 이게? 그렇잖아? 근데, 그쵸? 자, 독일 판례가 그런 거야. 자, 얘기하기를, 자, 이 사건이 만약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돼서 안전시설 있지? 안전시설을, 자, 국회가 잘 알아요? 국회의원들이?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안전설비를, 재료를 뭐 써야 되는 거야? 재료를? 자, 벽 두께 몇 센치 해야 되는 거야? 안전설비 등에 대해서 국회가 알냐? 자, 알겠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 그치? 근데, 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안전설비는, 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법규상이잖아, 이게. 그치? 자, 이것과 관련되어갖고, 이 분야가 행정의 전문 분야야, 그치? 자, 이 분야가, 자, 행정의 어떤 전문 분야, 자, 전문 분야라든지, 행정 어떤 뭐 기술적 분야야, 그치? 이런 분야일 때, 그쵸? 이런 분야와 관련돼서 이제 자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야, 이게 원래가, 그쵸? 근데 국회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한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행정 규칙 가고, 자, 행정 규칙 가지고 어떤 행정의 어떤 전문적인 사항을 정했다는 거지, 그치? 이해하셨죠? 근데 뭘 정했어 지금? 행정 규칙이 얘 정했지. 그 사항을 얘 정했다. 자, 이때 이제 요 행정 규칙이지. 얘가 뭐냐? 얘가 이제 자, 독일 판례가 얘기할 때 이것이 이제 규범 구체화. 자,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입니다, 이게. 자,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독일 판례가 이제 독일에서 인정합니다. 독일에서. 자, 독일에서 인정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자, 우리는 자,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이 인정된 판례가 아직 없어, 이게. 우리는 그렇죠? 자, 판례가 없어서,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 저 예를 들면, 뭐, 상해법령 보충규칙 있잖아요? 거기 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이라든지, 뭐, 개별 토지 가격, 합동조사지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학자들 중에서 그 판례가 규범구체와 행정규칙에 입각해서 판시했다고 이제 보는 거야. 저 소수견해가, 그치? 소수견해가. 근데 다 소설은 자, 규범구체화 행정식이다. 아니면 상위법령보충규칙. 상위법령보충규칙인 거야. 그래서, 자, 일단 판례는요, 아직까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받아준 것이 없어, 아직까지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뭐 다시 설명드리면, 자, 뭐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원래는 법규사항이야. 자, 누가 정해줘야 돼? 국회가. 근데 이 분야가 전문 분야야. 행정부의 전문 분야니까, 자, 국회가 잘 모르잖아. 자, 국회가 잘 몰라서, 자, 이제 누가 정했다고? 행정 규칙 정한 겁니다. 예, 아셨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독일 판례가 뭐 있다고? 법규성 긍정한 거야. 자, 법규성 긍정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저 이것을 받아준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한다면 이제 이게 고시 문제였잖아요. 고시 문제.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었어. 자, 재산제세. 자,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과 자, 뭐 개별 토지 가격 합동 조사 지침은 자, 규범구체와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있다. OX. 그런 거라고 상위법령보충규칙. 상위법령보충규칙인 거예요. 그치? 그렇게 아시면 되고. 가볍게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공무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자, 4번에서, 자, 이제, 자, 기본행위 하자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인가 자체는 하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 가면, 자, 갑은 사립학교법상에서, 자,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돼서 자 관할청의 취임 승인을 받았다, 그렇지? 자 그러나 해당 이사회의 전임 이사였던 을은 자 갑에 대해서 학교법인 이사 선임 행위 하자 있음을 주장해서
자, 지금 하자 어디 있어요? 하자가 지금 인가 있어? 기본에 있어. 자, 기본에 있지? 자, 기본행위 하자가 있음을 주장해서 다투고자 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갑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 승인은 자,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 행위를 보충해주는, 자, 보충해서 완성시켜준, 자, 완성시켜준 행위다. 자, 뭐겠습니까? 인가다. 그치? 맞지? 자, 2번. 관할청은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 수정해서 승인할 수 없는 거다. 그치? 무슨 의미? 수정이 안 된다. 그쵸? 자, 무엇과 비교하시면 돼요? 허가. 자, 수정 허가는 가능하지. 그래서 허가는 신청이 필요해요. 신청이 필요 없어. 허가는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허가는 자, 수정해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인가는 자,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가는 수정해서 할수 없어요. 자, 2번 맞고. 자, 3번. 을은 갑에 대한 학교 법인의 자, 이사 선임 행위 등에 대해서 하자 있을 때, 자, 이를 이유로 자, 취소 소송을 통해서 관할청에 자, 취임 승인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자, 지금 3번 보겠어요. 자, 하자 어딨어? 자, 기본했지? 인가는? 하자 없어. 자, 소송 어디서 해야 돼? 기본서. 자, 기본서니까 기본행위 하자 이유로 인가해서 소송 안 됩니다. 자, 3번 틀렸지? 자, 4번. 학교 법인의 이사 선임이 무효야. 자, 또 무효면, 기본 무효면, 인가도 무효. 자, 인가도 이제 유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자, 3번 틀렸고. 자, 다음에서. 자, 6번 가볼까요? 자, 5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6번에서 행정해력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불가책력은 존속력, 형식적 존속력이잖아. 맞지? 행정심판 체결은 확인이지. 자, 확인은 뭐가 있어? 불가변력 있지. 자, 3번. 불가변력은 누가 할수 없는 거예요? 국민이? 행정청이. 행정청이 할수 없는 거지. 불가책력은 국민 측에서. 자, 국민들에게 대한 구속력인지. 자, 3번이 바뀌었지? 답은 3번이고. 그래,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4번 가면, 자, 불가책력하고 불가변력 관계없어. 자, 관계없어서, 자, 불가책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일지라도, 자, 불가변력이 없다면, 직권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음. 자, 뭐, 7번인데, 일단 뭐, 요 문제도 이제 뭐, 나누들은 적정합니다. 적정하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뭐, 따라와서 봐봤는데, 평균 점수 60점. 뭐, 60 정도면 좀 그냥, 그냥 평균적으로, 평균 60이면 그냥, 자, 그냥 볼만한 문제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자, 점수 안 나신 분은 좀 열심히 하세요. 자, 다음 이제 7번 가시면, 자, 7번은 중요한 문제인데, 그 7번은 중요해서 8일날 한번 그 문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음 중에서, 하자 중에서 옳지 않은 거야. 자, 그 하자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기억할, 일단 그 1번 중요한 A급 판례지. 1번. 그래서, 자, 국세기본법이라든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우리가 이제 그 세금부 갈 때, 그쵸? 과세, 이거 통지해. 과세, 이거 통지한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세금부가 전 단계에서 과세전 적부심사합니다. 자,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했다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과세전 적부심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안 하지? 자, 이거 하지 않고, 부과한 것은 무효야, 무효. 자, 무효다, 그치? 맞지, 1번? 2번, 2번은 중요한데, 자, 2번은 지금 뭐가 키워드예요? 자, 물언상, 처분 요건이 분명해. 자, 분명한데, 이제, 합리적 근거 없이, 자, 잘못 해석한 나머지, 요건이 충족한 상태에서 처분한 것은 무효다. 전 무효 맞습니다. 얘는 무효 맞고, 이거 어떤 판례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재건축 하는데, 그, 재건축 할 때, 그 사업식 인가와 관련돼 갖고, 자, 동의 정조소가 3분의 2라는 거야. 자, 3, 그 면적에서. 자, 그 동의 면적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필요한 것이 명백해. 자, 3분의 2가 필요한 게 명백한데, 자, 3분의 2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준 거야. 자, 그런 경우라면 이거 무효다. 그치? 자, 다음. 자, 3번에서. 자, 환지. 자, 환지 계획 인가 중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 절차, 자,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 수정한 것은, 자, 무효다. 맞지? 자, 4번. 자, 그 4번은요, 뭐 저번에 한번 내셨어. 자, 그 4번 뭐냐면, 우리가, 자, 변상금 부과할 거 사용료 부과했어. 사용료 부과할 거 변상금 부과했지. 얘는 하자가 중대하지 않잖아. 자,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 취소 무효. 취소 사유지.
그래서 일단 4번 틀렸죠. 이게 자, 이 판례가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해봤어요. 다음 8번 문제. 행정계획 중에서 자, 옳은 것은 자, 1번 환지 예정지 지정과 환지 처분하기 위한 환지 계획은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지? 또 앞에서 보시면 끊으시면 안 돼. 지금 뭘 묻고 있어? 환지 계획이지. 환지 계획 처분이 아닙니다. 1번 틀렸고. 자, 도시 공람 절차 안 거치고 한 것은 위법이에요. 자, 틀렸고. 자, 3번인데 이 3번은 건축허가 받았을 때 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까지 받은 거 간주하지. 얘는 소송 어디서 했어? 의제된 여가에서? 아니, 주된 여가에서? 주된 여가지. 그래서 건축 불허가 등에 대한 쟁송과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나 농지 전용 등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지. 자, 3번 틀렸지. 자, 4번. 4번 A급 판례. 자, 4번 뭐냐면 도시계획 사업 있죠? 그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되어 갖고 자, 그 사업 시행 때문에 자, 토지 수용 등에 의해서 토지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도시 계획 결정이 무효가 아니나, 그렇죠? 도시 계획 결정 자체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취소 갈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경우야,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 계획 결정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자, 도시 계획 결정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렇죠? 자, 만약에 이제 청주시가, 그렇죠? 자, 청주시에서 주차장을 지킬 때,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자, 제 땅을 수용한 거야. 자, 수용했어. 근데 그 주차장이 건물이 10층이야, 10층. 자, 10층 건물입니다, 지금. 그치? 그래서 뭐한 거야, 이제. 제땅 수용해서 막 짓고 있어, 지금. 자, 짓고 있어갖고 한 지금 8층 정도 올라가서 지금 8층 정도? 8층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그런 거야. 제가 이제 도시계획 결정 취소한 거야, 제가. 그치? 도시계획 결정 취소했, 자, 취소했지. 뭐한 거야, 이제. 주차장 그 행정계획 취소했잖아, 제가? 자,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자, 그럼 청주시는 저한테. 지금까지 지금 8층짜리다. 다 허물어, 이제 다. 다 부수지, 이제? 취소했으니까, 뭐 합니까? 다 허문 다음에 저한테 땅을 돌려줘야지? 아, 그럴 거 아니야? 그래야 될거 아니야? 원래가, 그치? 근데 그렇게 하자는 어때요? 너무 아깝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시 계획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아니면 그냥, 자, 요 판례 뭐라고 했어요? 자, 구제 방법 뭐예요, 그러면? 응? 구제 방법은 손실 보상하든지 배상해주라고. 손실 보상 배상해주는 거지. 도시 계획 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은 맞죠? 자, 9번. 자, 보기에 행정 행위 하자하고 행정 소송 상호 간에 자, 옳은 것인데 자, 기억 취소 사유가 있는 자, 영업 정지 등에 대해서 취소 소송의 기간이 자, 지났어. 지났을 때 상대방은 자,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기억?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당이득하고 국가 배상을 비교해야지. 근데 국가 배상은요 취소한다는 판결 받을 필요 없잖아. 그러면 기간 지나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맞지? 자, 근데 부당이득은 취소한다는 판결 받아 와야지, 그렇지? 그래서 자, 취소한다는 판결 받아 와야 되니까 부당이득은 기간 지나버리면 더 이상 반환 구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기억인데. 자, 기억은, 자, 취소 소송의 기간이 지났잖아. 뭐가 생겼어? 불가책임력 생겼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을 비교하셔야지. 우리가 공정역 가면, 그 공정역에서, 자, 공정역에서 국가배상, 그쵸? 국가배상하고, 부당이득이 좀 틀리잖아, 이게. 다 틀리니까 뭐야. 여기서 이제, 국가배상은 선결 문제가, 행정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을 심사하는 거고, 그렇지? 근데 공정력은 유효하다고 통용될 뿐이지 적법하다고까지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 위법은 민사도 심사할 수 있지. 민사도 심사하니까 취소한다는 판결 받아올 필요가 없어, 그렇죠? 없으니까 기간 지나도 자 기간 지나도 배상을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있다. 그래서 나 지금 근데 자, 부당이득이지. 얘는 뭘 심사하는 거야? 적법위법? 유효무효. 유효무효. 자,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심사하는 거고. 근데, 공정력 때문에 유효하다고 통용되니까 뭘 해줘야 돼? 자, 유효하다고 통용되는 공정을 깨줘야지. 자, 깨주기 위해서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올 필요가
여기 있지, 그치? 있을 거고. 근데 기간 지나면. 자, 기간 지나면 더 이상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서, 자, 지금 9번에서 기억은 뭡니까? 지금 기간 지났잖아. 자, 기간 지났는데 뭘 청구하고 있어? 국가 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기간 지나도 배상해줄 수가 있다. 그렇죠? 맞고. 자, 니은 취소 사유가 있는, 자, 과세 처분에 의해서 세금 납부한 자는, 자, 과세 처분, 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는 채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납부한 금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하자 취소야 무효야? 취소할 때는 뭐 해줘야 돼? 공정률 때문에 취소한다는 판결 받아야지, 그치? 만약에 얘가 무효면? 무효면, 자, 어떻게, 무효면 방법 두 가지야. 민사로 바로 가서, 자, 돈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효확인 소송은 보충성 없으니까, 무효확인 소송을 별도로 하든지. 그치?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디귿. 자, 파면 처분 받은 공무원이지? 자, 파면하게 했는데, 이게, 이 파면 처분과 관련돼서 지금 공무원 지위 확인 구하는 거야, 지금? 공무원 지위 확인 구하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파면 처분이 얘가 보니까 이 파면이, 자, 단순위법이야, 이게. 자, 단순위법이지. 어때, 이때는? 자, 취소사유지? 취소일 때는 공정력 때문에 유효해. 공정력 때문에 유효하다고 통용되니까 파면이 유효잖아. 자, 그럼 공무원 신분이 없어. 공무원 신분이 없으니까 여기는 공무원 지위 확인 구하는 당사자 소송 제기할 수는 없지. 그치? 자, 그럼 뭐 하겠어요? 파면 처분, 취소 소송해야지. 여기서는. 만약에 무효면. 무효면, 파면이 무효잖아. 자, 파면이 무효면 공무원이, 자, 공무원 신분이 없는 거야. 신분이 있을 수 있어. 신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당사자 소송 제기해서 공무원 지위 확인 구해야지.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내용 가시면 디귿에서, 자, 파면당한 사람이 지금, 저, 취소 사유잖아, 취소. 취소면, 자, 아까 뭘 제기해야 돼?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지.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 구할 수는 없는 거다. 맞죠? 다음, 리을. 자, 무효인 과세 처분에 의해서 세금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자, 과세처분 무효 구할 수 있다. OX. 맞지? 왜?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 무효 소송 보충성이 없다. 보충성 어디 있었어요? 응? 보충성 어디 있었어? 저번에 했었는데, 저번에. 한 2주 전인가? 하여튼, 그 문제 했었는데. 자, 보충성 어디 있었어? 당사자 소송, 그쵸? 자, 당사자 소송에서 공포상 계약. 그 공법상 계약은, 자,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할 때는, 자, 보충성을 요구하잖아. 요구하니까, 직접적이고, 자,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있으면, 자,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확인 구할 수는 없다. 없다. 그치? 자,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10번 가면 행정절차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제 다음 판례에 따르는데, 제가 그거 써놨잖아.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지금 행정절차법 바뀌었잖아, 지금. 행정절차법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시행시기가 지금, 시행시기가 2020년 6월 11일이잖아. 6월 11일이지? 그쵸? 자, 시행시기가 2020년 6월 11일인데, 지방직 예정된 것은 2020년 6월 13일이잖아, 이게. 그치?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발표 안 났는데 좀뭐 3개월 뒤에 본다고 말도 있고 하여튼 아 빨리 좀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어 하여튼 빨리 그지 아 국가지 3개월이니까 국가지 3개월 연장하는 거니까 일단 뭐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빨리 나와야지 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지 근데 하여튼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뭐 7월달 본다 말도 있고 6월달 본다 말도 있고 근데 하여튼 아 그냥 그쵸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그렇잖아, 그죠? 아,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뭐 그거 따질 거 아니잖아? 아, 예전에 그런 상상 안 했었어? 응? 그런 상상. 시험이, 저 시험 다가왔는데 일주일 했으면 좋겠다, 그치? 그런 생각 했었잖아, 그죠? 근데 일주일이야, 지금 한달 주고 있어, 한달 주고 있어, 지금. 너무 좋지 않아, 지금? 안 좋아요? 아, 이번 기회에 저 시간 줬으니까 저 확실하게 붙으면 되죠, 확실하게.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응?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이제 지루하겠지만, 저 그냥
지루하겠지만, 그죠? 자, 그냥, 저, 자꾸 힘내셔갖고 열심히 하세요. 힘내셔갖고 열심히 하세요. 응? 이번 기회 그냥 끝내겠다. 좀 열심히 하셔갖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연장된다면, 저 연장된다면, 안 돼도 지방직은 바뀐 법령이잖아, 이게. 그래서 행정절차법 바뀌었는데, 행정절차법 바뀐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공청회지, 공청회. 공청회에서 청문은 뭐가 있었어? 청문은 재개가 있었어. 근데 공청회는 재개체가 없었는데, 공청회 재개체 들어옵니다. 자, 그거 하고, 그쵸? 자, 또뭐 있어요? 아, 다 모르시나 봐, 그쵸? 다 예전에 다 설명드렸는데. 제가 한번 우리 학원 홈페이지 올라갔을 텐데, 하여튼.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요. 그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바뀐 법령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바뀐 법령하고, 또한 가지 이제 뭐가 올라갔냐면, 2020년까지 판례. 신규 판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세요, 그거. 자, 일단 그러면, 자, 재개체하고, 또 이제 사유인데, 청문사유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지. 세 가지. 첫째 뭐? 첫 번째. 법에 근거 있을 때. 두 번째는? 행정청이 필요한 인정할 때. 자, 세 번째. 당사자 신청. 언제 신청해? 다시 세 가지. 자, 세 가지 암기. 언제 신청해요? 인허가 취소. 그 다음에? 신분, 자격 박탈. 자, 세 번째. 자, 법인과 조합 설도가 취소. 그세 가지 암기하셔야 되고, 암기. 그치? 근데, 저 공청회 사유는? 공청회 두 가지 있었지. 뭐 있었어? 법률 규정하고, 행정청 필요한 일단 인정할 때, 근데 뭐가 들어와야 되지, 이번에? 신청이 아니고, 응? 거기서 신청이 아니고, 그죠? 요구할 때, 당사자가 요구하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표현 자체가, 뭐, 표현 자체가 신청이 아니에요. 자, 신청하는 거라고, 당사자 등 요구한다고. 당사자 등 요구하면 공청회 개최합니다. 근데, 이게 주의할 게 있어. 뭘 주의하냐면, 원래 공청회는요, 누가 참석하는 거야? 원래 공청회라는 것은, 자, 당사자 등, 그치? 전문가, 또, 일반 국민들, 그치? 널리, 그쵸? 널리 의견 수렴의 널리. 근데, 그래서 이제 공청회는 당사자 등만 참석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근데, 공청회 아까, 그쵸? 공청회 개최 요구하잖아. 요구는 누가 하는 거야? 전문가, 일반인이? 아니면 당사자 등만? 당사자 등이 요구합니다, 그치? 자,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 10번에서 1번 가면,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에, 자, 처분하기 전까지, 자,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서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청문 재개를 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행정청은 공청을 마친 후, 자, 마칠 때까지 다시 개최할 수 없다. 다시 개최할 수 없습니까? 자, 다시 재개체 들어왔어. 재개체 들어왔다는 거야. 1번 틀렸지? 2번.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 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거고, 공청회 주재자는 행정청 직원이 빠져요. 근데 4번 가보세요. 근데 청문 주재자는 행정청 직원이 포함되지? 그래서 청문 주재자는 행정청 직원이 포함되니까 공무원도 될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 공청회 개최한다. 맞죠? 정확합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다음에서 자, 11, 12는 읽어보시고. 자, 13번. 자, 공무원 불법행위 중에서 자,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자, 공무원이 자, 통상의 근무지로 자,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했지? 이때 직무관련성이. 자, 자기 차량 소유잖아. 자기 차니까 직무관련성 없습니다. 그치? 자,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 여기? 자, 이제 거기 공무원이 무슨 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서 배상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판례 되게 많아요. 이 판례가 엄청 많은데, 응?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제 기본서 가시면요, 이 판례를 써놨는데, 너무 많이 써놔서 하여튼.
왜 많이 써놨냐면, 저 썰어놓으면 정확히 써야 되니까 많이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좀 다음에 한번 내볼게요. 다음에 나중에. 자, 2번. 자, 국가 배상법이 정한 배상 책임 요건이지? 자, 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자, 행정 지도 같은 비권력이 포함된다. 그치? 맞고. 자, 3번. 형사상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 행위일지라도, 자, 그것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봐야지. 맞죠? 응? 이게 형사상 범죄가 아니야. 형사상 범죄가 아니면 불법 행위 아니야? 불법 행위 아닌 거야? 불법 행위인 거야? 불법 행위를 될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안 그래요? 자, 생각해봐. 만약에 배우자가 간통했어. 간통죄 지금 없잖아. 그러면 간통죄 없으면 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민사상 자 상관자한테 뭐할수 있어? 민사상 상관자한테 불법 행위 근거에서 자뭐할수 있어요?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형사상에서 범죄 안 될지라도 자 민사상에서는 불법 행위 될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별개인 거고 뭐 그냥 다른 거고 저 다른 거고 저 제가 낸 이유는 거기 이제 4번이야 4번. 4번도 낸 거고, 이 4번이 뭐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재량준칙. 응? 요 재량준칙 있다. 봐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요 재량준칙 있어갖고, 1차 위반일 때는 2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일 때는 뭐,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일 때는 허가 취소하겠대. 취소하겠대. 이렇게. 재량준칙 있지, 이렇게. 그치? 이 재량준칙에 근거해서 3차 위반이야, 보니까. 3차 위반이지? 그래서 뭐한 거야, 이제? 자, 행정청이 재량준칙에 근거해서 허가 취소하게 된 거야. 그치? 허가 취소했다. 그치? 허가 취소했는데, 자, 이제 당사자가 그런 거야. 너무 심하다. 이거 하면서 이제, 자, 소송한 거야. 여기서. 자, 소송 제기했어. 이렇게. 자, 소송했더니 법원이 그런 거야. 법원이, 자, 3차 위반일 때 허가 취소한 것은 너무 과도하대. 자, 비례원칙 위반이래.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고 해서, 자, 위법하다고 판시하게 된 거야. 자, 위법하다고 해서 이제 허가 취소한 것을 법원이, 자, 이 법원이 취소하게 된 거지. 자, 취소하는 이런 판결 나와서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무원이 허가 취소한 것이 비례원 위반이잖아, 이게? 비례 원칙 위반돼서 이거 취소했지. 취소하면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는 거냐고. 과실 있어? 자, 과실도 과실 없어. 자, 이 재량준칙은 공무원사에서는 법이니까 지켜야 안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과실이 없다는 거지. 응? 과실이 없다. 그치? 자, 자, 보세요. 그래서, 자, 4번 가면, 자, 공무원이 재량준칙이지? 재량준칙에 따라서 처분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뭐, 재량권을 잘 남용해서 위법하게 됐다면, 돼서 뭐한 거야? 아까 허가 취소한 거 취소한 겁니다. 다른 경우라면, 자, 그에게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는 거지. 먼저 아시겠죠? 다음 14번. 자, 14번 문제 참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14번 뭐냐면, 자, 공인사업법상에서, 자, 공인사업법상에서 보상인데, 자, 보상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사업인정 고시 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지? 이때 뭐할수 있어요? 3년 사용할 바에는, 자, 3년 사용할 거면, 그냥 차라리 뭐 하라? 사과를 하면서 이제, 청구하지? 저게 뭐야? 완전 수용이지? 그치? 자, 사과라, 청구합니다. 이 청구는, 청구권, 형성권. 형성권이지, 사과하면. 사과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거부했어. 자, 거부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하면 되지. 그런 거라고? 자, 사과해야 되니까, 자, 보상금 증감 소송. 보상금 증감 소송하는 거지. 잘하시네 이번에는. 하여튼 자 보상금 증감 소송 어려운 지문인데 하여튼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보상금 증감 소송하는 거다 맞지? 자 2번 자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 제결을 한 거야 그치? 자 이번도 특이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 제결했지. 자 수용 제결을 했는데 근데 토지 소유권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가 된 거야 그죠? 우리가 이제 협의한 다음에 안 되면 수용 제결을 하잖아. 근데 수용했는데 또 제가 수용했는데 뭐한 거야? 다시 협의한 거야, 지금? 근데 수용했을지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자, 당사자가 다시 협의해서 토지 등에 대한 취득과 사용 등에 대해서 다시 정할 수 있다고. 특이한 판례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낸 이유는 거 3번입니다. 그 3번이 신규판례라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수용책을 해서 여러 가지 토지, 물건, 권리, 영업상 손실에 관해서 자,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상 항목별로 불만 있는 일부에 대해서 일부만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틀렸지? 자, 4번. 손실 보상금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나중에 이제 그 합의한 금액이 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 안 되면 자, 일단 이제 손실 보상금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번도 맞지?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거에도 7금문제 되게 많아요. 중요한 게 많긴 한데, 자, 다음에 내기로 하고, 얘는. 다음 주는 시험 없습니다. 다음 주는 없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자, 그냥 다다음 주부터는 교재 없어요, 이제. 교재를 하려고 했는데, 뭐, 교재 뭐안 해도 된다고 해갖고,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그냥 3회씩 시험 봅니다. 3회씩. 그래서 이제, 3회씩 시험 보실래요? 한 번만 보실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종강이죠, 종강. 다음 주 종강이고 이제 다다음 주 다시 들어가죠. 자, 다다음 주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프린트를 한 3일 정도 할 거예요, 3일 정도. 3일 정도 하는데 뭐 시험을 한번볼 수도 있고, 그렇죠? 뭐세번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시즌 따라 봐야 따라서. 자, 세번 보실래요? 한번 보실래요? 일단 어차피 프린트는 3개 나가. 어쨌든 프린트는. 아, 3회씩 나가니까, 그렇죠? 자, 3회씩 나가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실래요? 4박이면 3회씩 봐? 3회씩 보는데, 한 번에 다 봅니다, 시험은. 아니, 어차피 가갖고, 한 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아니, 20분 보고 쉬었다가 봐?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자, 그래서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일단 문제는 3회씩 나갈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5번에서, 자, 행정소송법상에서 당사자 소송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도시, 자, 주택건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된 관리처분 계획이지. 자,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원 청의 결의는 당사자 소송이다. 맞지? 자, 2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 반환 구한 것도 당사자 소송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칙을 해요. 원칙은 모든 소송 변론주의야. 그치? 자, 모든 소송이 변론주의인데 다만 법원이 직권심리하는 직권심리가 부증조 적용되겠지. 그래서, 자, 당사자 소송에서도 직권심리를 규정한 법이 준용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자, 4번 가시면 당사자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정했잖아. 이때 피고 경정은 자, 원고의 신청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피고 경정 신청이 없으면 각하면 족하는 거고, 성명권 행사에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경정할 수 있는 시간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지, 그죠? 자, 그래서 판례가 뭐래? 판례가 성명권 행사에서 자,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 안준 것은 위법이다, 그치? 답은 4번이지. 자, 16번. 자, 갑 도지사는 자, 도에서 자, 설치 운영하는 자, 그런 을 지방 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거야. 자, 또 한편 이제, 자, 이 의료원 폐업은 조례를 통해 합니다. 자, 조례가 정해주는 건데, 그래서 뭐한 거야, 이제. 을 지방 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는 거지. 자, 공포한 다음에, 을 지방 의료원이 청산 절차 맞춰줬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도지사의 의료원 폐업 결정이지. 의료원 폐업 결정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때, 이제? 다만 처분성이 있는데, 그쵸? 이미 폐업했잖아. 자, 폐업했고, 이제 또 한편, 자, 뭐 폐업을 취소해서 얻는 이익도 없기 때문에 소액이 없겠지. 자, 폐업은 처분성이 있다는 거고. 근데 2번 있지. 그 2번은 그냥, 저 그냥 요, 그, 요 판례에 대한 문장 지문이야. 자, 문장 지문인데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자, 행정 처분 자체가 적법인지 위법은, 자, 소송 요건 문제, 본안심사 문제. 그냥 본안심사 문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자, 봐봐.
어떠한 처분에 법률상 근거 있는지, 어떤 처분에 법령상 근거 있는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준수했는지, 그치? 자, 행정절차가 정한 절차 준수 안 했으면, 그때는 처분이 아닌 거야? 아니면 위법인 거냐? 위법인 거지? 자, 요건 문제, 본안심사 문제. 본안심사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쵸? 맞지? 다음, 자, 3번에서. 자, 폐업 결정 후에, 자, 지방의료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 시행됐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자, 을 지방의료원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이제. 자, 또 한편, 자, 폐업 결정의 취소로, 자, 회복될 수 있는 권리나,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그런 경우라면, 각 도지사의, 자, 폐업 결정이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취소할 이익도 없다. 맞죠? 자, 일단 여기는 지금 어차피 청산됐기 때문에, 자, 청산됐고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 자,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자, 취소할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4번. 그 4번도 뭐냐면, 4번 이거야. 4번은요, 요 4번은 작년에 한번 나왔었어, 이게. 작년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얘는 뭐냐면, 이 판례에서,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치? 근데, 이 판례사에서는 어땠었어요? 이 판례사에서는요, 경상남도 소유사가 진주의료원 폐업했잖아? 자, 진주의료원 폐업한 다음에 환자를 방치했어? 아니면, 자, 환자가 이제 다른 병 이송을 뗄 때까지 진료해줬어. 다 진료해줬어요? 다 진료해줬기 때문에 뭐 환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 여기는 자,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야. 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는 거다. 맞죠? 자, 일단 1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서. 자, 17번. 행정소송법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경찰청장을 피고로 해서 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 경찰청장은요, 중앙행정의 장이잖아. 자, 중앙행정의 장이니까 어디로 가겠어? 대법원 소재지. 대법원 소재지에 제기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맞지? 자, 2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지? 얘는 이제 법률상 이기는 자. 자, 법률상 이기는 자 제기할 수 있다. 맞지? 다음 3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잖아. 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맞지? 이거 뭡니까? 불구불유 원칙? 아니면 직권 탐지. 직권 탐지. 자, 4번. 자, 이거 생각해봐. 자, 소 변경인데, 자, 소가 뭐야, 소? 자, 소가 뭐야, 소? 소는 공격과 방어의 범위가 소인 거야. 그치? 소라는 것은, 그치? 소 변경은 공격과 방어의 범위가 바뀌는 거지. 그치? 자, 생각해봐. 그러면, 자, 공무원 시험이지. 자, 공무원 시험에서 소가 뭐야? 공무원 시험에서 소. 자, 소, 과목, 그쵸? 과목이 소겠지, 뭐. 어? 자, 광고 변경은 소 변경이지. 그치? 소 변경. 자, 근데, 이 과목 변경은 누가 해요? 자, 이 과목 변경을 방어의 당사자인 수험생이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면, 아까 소 변경은, 공격 당사자. 공격 당사자인 원고가 신청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공격할지는 원고가 정하는 거, 원고가. 그래서 이제, 원고 측에서 소 변경을 신청하면, 자, 이제 법원이 해주는 거죠.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소 변경은 원고가 신청하는 거예요, 항상. 소는, 뭔지 아시겠죠? 자, 4번 가봐. 법원은 행정청이 자, 소송 대상인 처분을 자, 소 재개된 후 변경할 때 원고 신청 없더라도 아니지. 원고 신청해줘야지. 원고가 신청해줘야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틀렸지? 자, 18번. 행정소송 중에서 집행정지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 행정처분 무효, 자,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이 무효 확인 소송은 집행정지 안 된다. 그렇죠? 아니야, 돼요. 그렇죠? 집행정지 어디서 가능해요? 취소 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 가능하지? 안 되는 거. 고무나 부작위. 그렇지? 자, 2번.
근데 집행정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제조건을.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 중일 거. 만약에 본안소송 쉬어버리면, 집행정지도 실효. 자, 실효하겠지? 자, 이번 가봐. 집행정지 결정한 다음에 본안소송 쉬어야 됐잖아. 자, 쉬어야 됐으면 본안소송이 없잖아, 지금. 집행정지 할수 있다. 당연 실효. 당연 실효겠지. 자, 3번.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자, 결정이야, 결정. 자, 뭐할수 있어요? 즉시항고 할수 있지? 즉시항고. 자, 즉시항고하면 원칙은 재판 집행은 정지하지. 근데 여기 정지한대. 원칙 예외. 여기 예외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요 3번은 정지 안 됩니다. 자, 많이 했던 거라서, 그치? 설명했었죠, 이거? 자, 원래는 정지하는데, 여기서 정지해버리면 가구장 것이 없어져 버려. 가구장이 없어지면 당사자는 불리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만큼은 정지 안 됩니다. 얘는. 뭔지 아시죠? 자, 다음. 자, 이거 3번 아시면, 자, 이거 3번 아시면요. 되게 잘 하시는 거 같은. 자, 4번 가면 집행정지와 관련돼서, 자, 소급권인데, 소급은 누가 입증하겠어요? 소급은? 집행정지 하기 싫은. 지금 누가 하고 싶어, 지금? 집행정지는요, 누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신청인이시죠? 집행정지 신청인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집행정지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이 집행정지 하기 싫으니까 소급요건은 행정 집중하겠지, 뭐. 4번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자, 19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거부 처분이 재결서 취소된 거야. 그치? 이때 이제 여기는 소송 어디서 한다고? 그 재결서 한다고 아니면 재결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 재결 취지에 따라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후속 처분에서 소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결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방법이 될수 없다는 거지. 1번 맞죠? 2번. 자, 2번도 이제 중요한 판례인데, 자, 교육부 장관이 자,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 중에서 전부 일부를 임용재청서 제외한 거잖아. 제외한 것은 처분성이 있어, 없어. 근데 처분성이 있는데 소송 어디서 해? 대통령에서 제외한 거지? 그러면 장관이 제외한 것은 행정 처분성은 있지만, 그 3번에서 소액이 없지. 자, 3번 틀렸지? 자, 4번에서. 자, 조합설 인가 처분 취소 무효하게 판결 되기 전에 이전 고시 효과가 생겼잖아, 지금. 자, 이전 고시가 생기면 조합설례 효과 등에 대해서 다툴 이익은 더 이상 없지. 그치? 자, 답은 3번 틀렸습니다. 20번. 자, 행정소송 중에서 옳은 것은, 자, 기업. 행정처분 근거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자, 행정소송법 35조 규정한 자, 무효 확인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자,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행정처분 자,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이지? 자, 이행소송 뭐라고요? 이행소송 뭐야? 이행소송이 돈 달라는 부당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같은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따져야 될 필요가 없어. 필요 없다. 왜? 무역에서 소송도 할수 있으니까, 별도로. 그렇지? 자, 중요한 A급 판례.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충성이 없다. 자, 니은. 거부 처분 후, 자, 법령이, 자, 개정 시행된 경우에 거부 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자, 개정 법령상 새로운 사유지. 동일 사유, 새로운 사유. 새로운 사유죠.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고발한 것은 재처분을 반해요? 반하지 않지. 그렇죠? 틀렸지? 다음, 자, 디귿. 헌법 35조 환경권이잖아, 환경권. 환경권이라든지, 자, 또는 환경권에 근거해서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된다 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될 수 없으니까 환경영향 평가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해서 원고적격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맞고. 자, 리을에서 자,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를 전제로 해서 납부한 그 세금에 대해서
자, 과언한 반환 청구합니다.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 저기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민사소송이지. 만약에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 나오면 걔는 당사자겠지. 다음, 미음에서. 자, 무효는 누가 입증합니까? 자, 무효가 적법이야, 위법이야? 자, 위법이니까 누가 입증하겠어? 원고가. 그래서 이제 원고 입증한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은 자, 피고 행정청한테 있기 때문에 자, 피고는 당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서 자, 무효가 아니라고 입증해야 된다? 말은 틀려요. 틀렸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저번 주에 9회 했었나요? 9회? 자, 9회 중에서 16번. 자, 20번까지 빨리 풀고 칠게요. 자, 거기 이제 9회, 자, 9회에서 자, 62페이지. 자, 9회 가시면, 행정심판 체결. 자, 행정심판 체결이 있는, 자, 9회에서 지금 16번. 자, 62페이지. 자, 16번. 행정심판 체결이 있는 경우,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제3자유 행정행위지? 자, 제3자유 행정행위는요, 그 제3자 소송하잖아? 제3자는 어디서 해요? 원처분서 아니면 인용재결서. 인용재결이지. 그래서 제3자는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인용재결로 인해서, 자, 비로소 권리 이익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유 행정행위에서는, 자, 인용재결서 소송합니다. 맞지? 자, 2번. 자, 징계 혐의자 등에 대해서 감봉 1개월에 징계 처분을, 자, 뭐한 거야? 소청 심사에서 견제 바꾼 거야. 그치? 근데,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 남용과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지? 이것은 소청 결정 자체에 대해서, 자, 고의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을 볼수 없어. 그죠? 생각해봐. 아니, 견책이 제일 경한데 어떻게 이게 일탈 남용입니까? 그치? 이게 지금 필연적 위반이야? 아니, 징계 중에서 견책이 제일 약한데? 이 경우는 이 재결 자체, 이 재결 자체 하자는 것은 아니야, 여기서는. 재결 자체가 하자 없기 때문에 이 소송서는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자, 재결서, 원처분서. 원처분서. 원처분서 하기 때문에 소청 결정 자체, 다시 말하면 재결이지. 이 재결 자체는 취소 소송 사유가 될수 없는 거지. 자, 3번. 자, 사립학교지. 자, 사립학교는요, 사립학교에서 자, 교원 징계했어. 자, 소송 어디서 해야 돼? 사립학교에서, 자, 사립학교잖아, 사립학교. 사립학교에서, 자, 지금 교원 징계했지? 자, 교원 징계한 것은, 이게, 사립학교는 행정청 될수 없잖아. 행정청 될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민사로 가야 돼, 민사로. 이렇게 갑니다. 자, 또는 어떻게 하면 돼? 소청심사하면 돼, 소청심사에서. 소청심사 재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재결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자 소송은 학교에서 징계한 거서 하는 거예요. 소청심사에서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소송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 되는 거고 이둘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다. 그렇지? 자또 뭐가 있냐? 여기서 이제 얘기했어. 자, 여기서 소송하는데, 이 소송에서 이제 보면, 소송에서, 자, 뭐 교원은, 자, 교원을 할수 있어, 소송할 수 있어. 근데 학교에서는? 소송할 수 없었어, 이게 과거에. 그치? 할수 없었지. 자, 이게 이제, 그래서 학교는 소송할 수 없게 한, 뭐 교원 지위, 자, 교원 지위, 뭐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이 법률인데, 지금, 사립학교는 어때? 사립학교는 지금 학교하고 자, 교사가 평등하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원은, 저 교원은 소송할 수 없다. 한 요, 자, 요 조문이, 자, 요 조문 험지에서 유언 나왔지. 자, 유언 나왔으니까 지금은 교원도. 자, 여기서 이제 교만 할수 있습니까? 학교 당국도. 학교 당국도 할수 있다. 소송을. 저 어디서는? 자, 국공립에서 사립학교는? 사립은 줬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제 국공립이지. 자, 국공립학교에서, 자, 교원 징계했지? 이 교원 징계한 것은 어디에 당해? 이게, 원처분. 원처분. 자, 다시 이제 소청심사 합니다. 소청심사에서 재결 나왔지? 얘는 소송 어디서 해야 돼요? 당연히 원처분이겠지, 뭐. 여기서 하는 거다, 소송 어디서 하지? 소송한다, 여기서는.
자, 일단 3번 가봐, 이제. 자, 3번 가면, 자, 공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서 징계했잖아. 자, 징계했을 때,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했을 때 취소, 소송할 수 있는데, 이때는 원처분이죠, 원처분. 원처분이 소송 대상인 거다. 맞죠? 자, 4번에서, 재결은, 자,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자, 기속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당초 처분 등에 대해서 변경 명령 재결한 거야. 자, 변경하면서 명령했지? 근데 뭐한 겁니까? 이제 그 재결에 따라서 이제 재결에 따라서 처분했다는 거야. 근데 그 재결에 따른 처분 위법이잖아. 그러면 뭐할수 있어요? 그 처분 위법이니까 그 처분이 자, 상대방은 이 재결에 대해 자, 재결 등에 따른 처분 이 처분선에 또 소송할 수 있지. 다툴 수 있다. 그렇죠?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있다. 재결에 따른 처분 위법이면 그 처분서 소송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그 판례 있었잖아. 아까 뭐 있었어요? 거부 처분. 거부 처분 취소하는 재결. 자, 거부 처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재결에서 소송하라? 아니면 그 재결 취지에 따라서 처분한 다시 재처분해서. 자, 거기서 소송하잖아. 아까 그치? 자, 17번. 자, A 광역시. 자, 지방경찰청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 주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해서 적발된 갑에게 자,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면허 취소했다. 그렇죠? 갑은 자, 다투고자 한다. 옳지 않은 건데 지방경찰청장이잖아요. 지방경찰청장이니까 어디 가야 돼? 핵심이. 중앙핵심이지. 왜? 뭐니까? 특별 지방행정기관이니까. 그래서 특별 지방행정기관은 중앙핵심이잖아. 근데 자, 특별 행정기관 중에서 중앙핵심이 아니야. 뭐 있었어? 법무부하고 대검찰청 산하. 자, 법무부하고 대검찰청 산하는 어디로 가야 돼? 직근상급. 직근상급, 그치? 여기는 지금 여기는 법무사랑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중앙의심이. 그치? 자, 중앙의심 사는 거다. 맞지? 근데 저희가 이제 행재심판 중에서 자, 뭐 국세라든지, 자, 공무원 징계했다든지, 자, 또 관세라든지, 자, 또, 자, 도로교통법. 자, 도로교통법은 필요로 심판이잖아. 자, 필요로 심판이니까 행정심판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 거쳐야지. 거치고 소송해야지. 그치? 맞고. 자, 다음 3번에서 사전통지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행정쟁송에서 다툴 수 있다. 맞지? 왜? 절차한 거지, 모두. 위법이니까. 자, 4번에서. 자, 일단 2번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 자, 4번 가면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른 거라도 자, 뭐할수 있어요? 재량권 일단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자, 틀린 것은 어딥니까? 2번. 자, 다음 가시면, 자, 18번. 행정심판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청구는, 자, 효력과 집행과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치? 뭐야, 이거? 집행부정지지. 자, 2번. 행정심판법 종류 뭐 있어요?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밖에 없어. 항고심판만 있고 당사자 심판은 없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 2번에서 당사자 심판 있다? 없어, 이거. 어? 틀렸어. 자, 다음 3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지라도 공공복리에 자, 위배된다면 뭐할수 있어요? 기각할 수 있다. 저게 뭐야? 사정재결. 사정재결. 다음, 자, 4번에서 행정심판 할수 없는 게 있지. 대통령 처분과 재결 안 됩니다. 자, 행정심판 재결은 다시 심판할 수는 없다. 그치? 맞지? 자, 틀린 것은 2번. 자, 19번. 행정심판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1번 가시면 이게 있어. 행정심판 당사자는, 그치? 이게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잖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이 보니까 불공정해. 그치? 불공정해서 기피사유가 있어, 사람이. 그치? 그럼 여기서는 기피사유가 있으면, 자, 위원장은, 자,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거치냐고.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거쳐서 기피합니까?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안 거친다고. 이거 안 거치는 거야. 그쵸? 왜안 거치냐면, 생각해봐. 그쵸? 아니, 행심위원인지? 우리가 행정심판 몇명 구성해요? 회의는? 9명 구성하지. 그쵸? 9명 구성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A라는 위원이 보니까 불공정해. 그쵸? 자, 걔를 뺄거 아니야? 기피해서 뺄거 아니야? 기피해서 뺄 건데 행심이 뭐합니까? 이제 행심위원들 뭐다 모여? 다 모여서 이제 기피할지 심사할 거 아니야? 심사하겠지.
근데 핵심위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이겠어. 이렇게 논다고. 다른 사람이겠지.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 자 심의 거친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 위원은? 전날 밤에 다 전화 돌렸지? 다 전화 돌렸을 거 아니야? 다 뺏지 마면서 그러지? 아,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심판위원회 의를 안 거쳐. 그래서 기피당한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 의를 안 거치고 그냥 위원장에 그냥 기피시켜버려, 그냥. 위원장 그냥 직무에서 빼버립니다. 공조치 않을 때는.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행정심판위원회, 자, 행정심판위원회 의를 거치면요. 아까 뭐 한다고? 다 손을 써갖고, 이제, 손을 써서 다뭐 매수하든지 다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 의를 안 거쳐. 자, 의를 안 거치고 그냥 위원장이네. 자, 위원장의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서, 자, 의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과 부작위 등에 대해서 자, 법률상 이기는 자 제기할 수 있지. 맞지? 자, 3번. 임시 처분은 보충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로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확하네. 그치? 자, 4번. 자, 4번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인데, 자, 중앙심이지? 몇명 구성? 70명 구성. 자, 상임위원은 4명. 그치? 자, 별정직,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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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성별 고려하지 않는다. 그치? 20번. 자, 행정심판 중에서 옳은 것은, 자, 행정심판 종류에는, 자, 취소심판, 자, 무약위심판, 음행심판, 당사자 심판이 있다? 더볼 것도 없네, 그치? 당사자 심판 없어. 자, 2번.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에는 임시처분만 집행정지 둘다 있어. 둘다 있지. 다만 집행정지 우선하는 거고, 하고, 임시처분은 보충적이죠. 그치? 3번이 함정이지. 함정. 자, 심판에서 사정적 일이지? 어디서 가능해요? 취소심판하고, 음행심판에서 안 되는 거. 무약위심판이지. 자, 3번 가봐. 자, 무약위심판인데 심판 청구 이유 있대. 자, 그러니까 처분 위법이지. 자, 행정 처분 위법인데 뭐야 지금? 자,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공공폭리에 위배된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각시켜야 돼. 사정적이래 갖고 기각해야 돼. 아니면 무약위심판은 자, 무약위심판은 사정적이라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정적이 안 되니까 인용. 아, 기각해야 돼. 인용해 줘야 돼. 인용해줘야지, 사정적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 3번 지금 함정입니다. 자, 함정이라서, 무효하게 심판은 사정적이 안 되는 거라고. 다음 4번. 행정처분의, 자, 위법성이잖아. 행정처 위법성과 관련되어갖고, 판단 시점과 관련해서, 자, 이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결시, 자, 재결시입니까? 처분시입니까? 자, 일단, 취소심판과 소송은 처분시지, 처분시. 처분시지, 재결시가 아닙니다. 그치? 자, 답은 3번이네, 그치? 자,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좀 쉬었다 볼게요.